자, 시작을 할게. 일단은 지금은 책을 볼 필요는 없어. 화면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 일과에서 문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문법은 뭐냐 하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거야. 뭐 요건 이름은 적어놔도 괜찮아. 포인트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33쪽에 포인트 1에다가 너희가 복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적자. 자, 일단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 대명사에다가 뒤에 ever 붙이는 거야. whatever, whoever, 뭐 whomever, whichever, 뭐 이런 것들. 복합관계 부사도 있어. 그러면 wherever, whenever, however, 뭐 그렇게 생겼겠지, 뭐. 그지? 자, 그렇게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일단은 문장이 두 개가 있고 두 문장에 동시에 들어있는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 중에 하나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죠?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내가 bought, 샀어. gift. 내가 그 선물을 샀습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 자, 그리고 또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wanted, 원했어요. 그거를 원했어요. 자, 이두 문장을 합쳐 볼 거거든. 두 문장에 지금 동시에 들어 있는 명사 뭐니? 있잖아. 뭐 있노? 대답을 좀 해줘. 이거 아니야, the gift. 뒷 문장에 the gift 어딨니? 여기 있잖아, it이라고 있잖아, 그치? 나는 그 선물을 샀어요. 근데 그녀가 그 선물을 원했어요. 이 의미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그 선물을 샀어요. 이러면 한 문장이 되잖아. 그거 어떻게 쓰냐? 자, 그러면 뒤에 있는 she wanted it에서 그 it이라는 거, the gift랑 똑같았던 요 it,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되지. 얘 관계대명사 뭐로 바꾸면 될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관계대명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어떤 관계대명사요? 위치 아니냐? 그지? 사람이면 who 쓰고 whom 쓰고 사람 아니면 which 쓰고 아 물론 됐어도 되고 그거야.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쓰는 방법 일단은 선행사라고 해요. 관계대명사의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고 요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뭘 써? 관계대명사 절을 써. 그러니까 여기 있던 it 하는 애가 관계대명사 which가 돼서 일단은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관계대명사를 맨 앞에 써. 자 그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she wanted를 뒤에다 이렇게 써주면 아 그러면 한 문장이 됐지. 어떻게? 그녀가 원하는 해서 앞에 있는 선물 꾸며주면 되잖아. 나는 샀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그 선물을. 됐나요? 이게 바로 관계 대명사요.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행사가 the gift였는데 선행사가 만약에 the gift가 아니라 anything. anything이 무슨 뜻? 그 어떤 것이든 뭐 이런 거잖아. anything. 그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게 anything인데 예를 들어 그걸로 좀 바꿔볼게. 그럼 내용상 과거형보다는 미래가 좀 낫겠다. 나는 살 거야. anything을. anything. 그 어떤 것이든 그거를 살 거야. 라고 썼다. 뒤에 내용은 똑같아. 그녀가 wants. 원해. 그거를 원해.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그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난 그걸 살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것도 그럼 배운 대로 해볼까? 여기서 선행사는 당연히 anything이고, 뒷문장에는 여기에 it, 걔가 anything이니까 얘가 관계대명사로 변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위에랑 똑같아. 나는 살 겁니다. anything일 그 어떤 것이든 살 거예요. 근데 그 anything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보자. which, she, want. 그럼 무슨 뜻? 그녀가 원하는 anything을. 그녀가 원하는 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그걸 살 거야. 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 선행사인 anything과 그리고 뒤에 관계 대명사 which. 뭐 물론 that 써도 되겠지. 이거를 지금 다 합쳐서 anything과 which를 합쳐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인 which. 여기선 참 what 해야 되거든. 것까지 합치니까 anything, the thing, something 같은 애들 우리가 그거랑 which나 that까지 합친 관계대명사를 what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얘가 바로 whatever 되는 거야. 그래서 I'll buy whatever she wants 하면 무슨 뜻? 나는 살 거야. Whatever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살 거야가 돼. 그러니까 whatever를 이렇게 풀었으니까 anything which 또는 anything that 되는 거라고요. 됐어? 그게 바로 복합 관계사다. 그래서 whatever she wants가 풀었으면 anything. anything이니까 사실은 이거 명사인 거잖아. 그치? 그녀가 원하는 어떤 것. 근데 그냥 어떤 것이면 그냥 what 쓰면 돼. what she wants 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 되지. 근데 whatever 붙였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거. 이런 의미. 됐어? 그래서 어쨌든 얘는 하는 역할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anything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할 거야. 얘들아,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주어, 또.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했잖아.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 됐니? 그런 역할을 그러면 whatever she wants 같은 요 whatever 절이 그 역할 다 한대. 예를 들어볼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whatever she wants 얘를 문장의 주어로 써볼게. 자, 그럼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지금 주어야. 그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me 나에게. 이렇게 썼더니 whatever she wants가 이 문장의 주어 역할한 거 보이냐? 참고로 이런 애들이 주어 역할할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 명사 절이나 명사 구 같은 애들이 주어 역할하면 무조건 단수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는 is를 썼지. 자, 이렇게 주어 역할할 수 있고요. 또는 보어 역할도 할수 있다 그랬는데 보어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주어는 땡땡이다. 아, 그럼 그 땡땡 걔가 보어야. 주어랑 같은 거. 주어는 뭐뭐이다. 자, 그러면 my concern 나의 관심사는 이게 주어다, 그지? is 해놓고 뒤에 whatever she wants 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 이다야 나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게 바로 보어인 거잖아. my concern이 주어고 그 주어랑 같은 이 whatever she wants 걔가 보어야. 나의 관심사는 뒤에 거 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그게 나의 관심사 이다. 요렇게 보어 역할로도 쓸수 있고 그다음 목적어 역할 많이 하겠지. 아까 봤던 게 그게 목적어야. I'll buy. 나는 살 거야. 그럼 이번엔 사다라는 동사에 목적어 써야 되잖아. 뭐를 살 건데요? 이거를 살 거야. Whatever she wants를 살 거야. 그녀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됐냐?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목적어 노릇. 이게 어차피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지금처럼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할수 있었어. 자, 다시 말해서 이 whatever 이거를 만약에 두 단어로 풀었으면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고요? 아까 전에 쌤이 함 썼는데 요거는 풀었으면 anything 그 어떤 것 해놓고 이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요렇게 두 단어로 풀었을 수 있는 거야. anything which she wants 그러면 그녀가 원하는 그 anything 요런 의미 그걸 whatever이 담고 있다고. 자, 본문에서 이거 중요하게 나와. 본문에서 이제 요런 문장이 한몇개 나오는데 실제로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주요 문법.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 참고로 whoever은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anyone who 요렇게 풀었을 수 있을 거야. 한번 보여줄게. 자, anyone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게 anyone이잖아. anyone의 뜻은 그런 거야. anyone. 자, 그런데 어떤 anyone이요? who wants to marry her. 이게 어떤 사람이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든지 간에 하는 그런 뜻이다. 그치? 근데 그 anyone은요. 동사 쓸게. must 뭐 solve it. 그거를 풀어야 돼요. 뭐그 퀴즈를 풀어야지 그뭐 공주랑 결혼할 수 있고 뭐 그런 건가 봐. 자, 이렇게 해서 anyone을 주어로 썼는데 어떤 anyone?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은 그거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anyone이라는 선행사랑 뒤에 있는 who랑 요거 두 단어를 합친 게 뭐라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쓰면 그게 whoever이라고요. 됐어? 그래서 whoever wants to marry her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whoever 하는 이절 자체가 이 문장에서 주어네. 그치? 이 사람은 그녀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해놓고 동사 must solve 풀어야 돼요. 그거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노릇했지요. 자, whoever의 뜻은 그러니까 anyone who 땡땡땡을 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물론 whomever 하면 그 사람을 되겠지. 목적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33쪽에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볼게. 딱 두 개밖에 없어. 밑에 보니까 1번 문제. I can do anything. 나는 anything을 할 수 있대. 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anything? that부터 끝에 있는 두까지 너희가 관로를 좀 쳐줘. 그래서 anything을 꾸며주자. That you want me to do. 어떤 anything이지? 네가 원하는인데 근데 목적어가 me야. 그리고 뒤에 있는 to도가 이제 너희 목보인 거 보이냐? want라는 동사에 목보니까 이렇게 to 부정사로 썼지. 무슨 뜻? 네가 내가 좀 했으면 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원하긴 원하는데 네가 내한테 원하는 거. 네가 내가 좀 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그 어떤 것. 그 anything을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지? 나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 있는 anything과 that, 그걸 한 단어 뭐로 바꿔야 되겠다? 뭐 방금 가르쳐 줬는데 anything, that 한 단어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whatever이라고. 그럼 밑에 문장 정답은 I can do whatever you want me to do.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있는 anything과 that, 그 두 단어가 whatever 된 거야. 성준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whatever you want me to do 하는 그 whatever 절은 복합관계 대명사 절은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 하니? 주어야? 보어야? 목적어야? 뭐 세 개 중에 하나겠지. 명사 역할 한다 그랬으니까. 뭐다? 목적어 내 앞에 있는 do라는 동사의 목적어잖아. 그치? I가 주어고 do가 동사고 뒤에 있는 whatever 절 걔가 목적어잖아. 나는 할 수 있다. 뭐를? whatever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있다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로 쓰였고 참고로 복합관계사들은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 특히 지금처럼 명사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너희 들어봤을걸. whatever를 no matter what 이거랑 똑같다. 이런 거 들어봤니? wherever 그거 no matter where. whenever이면 no matter when 똑같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whatever를 no matter what으로 쓰고 whoever를 막 no matter who로 쓰는 그거는 사실은 부사절의 역할을 할 때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지금 다루지 않을게. 일부러 너희가 헷갈릴 것 같아서. 농구하다 와서 피곤하지? 막 꿀잠이 솔솔 와요. 랄랄락 하고 들어와가 바로 10분 만에 숙면에 막 돌입. 자, 밑에 것도 또 풀어보자. Anyone who dare to enter the castle 까지 너희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주어지. Anyone이 물론 주어야. 그러면 who부터 castle까지 관로 쳐. 그래서 anyone 꾸며줘. 어떤 anyone이요? 감히 그 성에 들어간 그런 anyone. dare to 부정사는 감히 뭐를 하다 뭐 이런 거거든. 감히 그 성에 들어갔던 anyone 그 누구라도 never returned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네. 자, 그럼 여기 있는 anyone과 who도 한 단어로 고치면 뭐다? whoever 된다고요. whomever 아니에요. 왜? 주어니까. 주격으로 whoever. 자, 그러면 whoever dare to enter the castle 까지 쓰고 여기서 whoever 절이 이 문장 전체에 무슨 역할? 지금 주어 역할 하고 있잖아. 됐나? 이런 식으로 주어라든지 보어 또는 목적어 같은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복합관계 대명사.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다. 자, 두 번째 문법 들어갈게. 두 번째는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포인트 2에다가 그러면 너희가 또 제목을 써라. 제목을 목적에 so that절 이렇게 쓸까? 자,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절. 그러니까 뜻은 뭐뭐 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잖아. 뭐뭐 할 수 있도록. 34쪽. 자, 요런 의미야. 자, 대절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대절의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뜻. 목적의 so that절. 부사절이다. 얘는 대절인데 명사절이 아니라 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 자, 쉬운 문장으로 예를 들어볼게. 자, I studied. 나는 공부를 했어. hard. 열심히 공부를 했어. 요게 주절이다. 그치? 얘들아, 접속사 없이 그냥 주어 동사 쓰는 게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절이야. 그래서 주절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주절들은 항상 다자로 끝냅니다. 해석할 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 뒤에 이제 so that절을 써볼게. 목적의 so that절은 참고로 so와 대시 그냥 붙어 있고요. 앞에 혹시 콤마를 하면 될까요? 안 된다. 콤마 하면 이거 무슨 뜻이 되는데?
그래서 하는 그 so야 우리가 알고 있는 콤마를 찍어버리면 그래서 하는 결과의 so 대절이 돼. 그래서 요거는 콤마 없어야 돼. 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So that I could pass the exam. 요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야. 이게 바로 목적의 so 대절. 참고로 목적의 so 대절에는 주로 can을 쓴대. 조동사 can을 주로 쓴단다. 그것도 같이 한 세트로 알아두자. 목적의 so 대절 안에는 can을 쓰더라. 야, 그리고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오냐? 완전한 문장의 형식이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어도 쓰고 동사도 있는 문장의 꼴이 옵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동, 접주동, 접주동.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 뭘 하기 위해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to 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이라고 들어봤어? to 부정사가 명사 말고 형용사 말고 부사 역할도 하는데, 부사 역할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거야. 목적. 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네? I studied.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돼? To 뭐라고 쓰고? To 뒤에 뭐 I could pass 다 써. To 부정사라는 건 to 뒤에 뭘 써야 되냐? 동사 원형을 써야지. 그러니까 뭘 쓸까? To 패스를 바로 쓰면 되잖아. 그치? 패스가 지금 동사잖아. To pass the exam. 이러면 의미가 똑같네. 무슨 뜻? 통과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되잖아. To 부정사도 부사적 용법 중에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역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근데 so that이랑 비교해봐. So that은 접속사 대시니까 그 뒤에 pass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I could pass, 뭐 I passed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로 쓰지. 근데 밑에 있는 to는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겠지. 자, 이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하고요. 자, 그리고 목적의 so that절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이것도 알아놔야 돼. In order that이라고 써도 뜻은 똑같아. 자, 역시 여기에도 어쨌든 that이 들어가니까 뒤에는 완벽한 문장. I could pass the exam 써야 되겠지. 자, so that절에 can을 주로 쓴다 그랬는데 can 쓸때그 시제도 좀 주의를 하자. 지금은 과거형이니까 could라고 얘도 과거 썼어. 이런 거 주의해야 돼. can을 써야 될 때는 뭐 현재일 때, 과거일 때는 could 쓰기. 자, 그리고 밑에 그냥 to 부정사로 to pass라고 썼는데 얘도 사실은 뭐라고 써도 된다? In order to pass 해도 돼. 다른 것도 한개더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 So as to 똑같다. In order to, so as to, 물론 그냥 to 다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이야. 됐어? 자, 그런데 쌤이 또 예문을 하나 보여줄게. 필기할 거 있으면은 필기를 해가면서 합시다. 목적의 so that절. 참고로 so that절에서 that은 생략하기도 해. 그러면 so만 있겠지. 그래도 이 so가 그래서가 아닌 걸 알아야 돼. 왜 앞에 콤마가 없으니까. 콤마 없는 so that.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나? 참고로 근데 so that절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so that도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아니야 주원아? so랑 that이 저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거는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들어있는 경우 이거 무슨 뜻이더라? She's so pretty 너무 뭐뭐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 결과의 so that절 이거랑도 구별을 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의 so that절은 so that이 붙어 있어요 자, 쌤이 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나는 said nothing. 아무 말도 안 했어요. So that she could 뭐하고 focus on it. 그녀가 그것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내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대. 자, 이 문장 목적의 so that절을 썼는데 물론 이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she could focus on it 해도 되겠지만 이거 to 부정사로 좀 바꿔볼까? 성준아 좀 불러줄래? to 부정사로 바꿔보자. I said nothing. To focus 했지?
투부 정사니까 to focus on it까지만 딱 쓰면 얘들아 이러면 내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 말안 했다 이런 의미 되잖아. 이해돼? 지금 뭐가 빠졌냐? 여기 있는 to focus를 누가 할 건데 누가 집중하는데? 내가 아니고 그녀가 해야 되잖아. 그럼 그녀가 없는데 지금 이 문장에 어떻게 쓰지? 막 she라고 그냥 앞에 써볼까? her이라고만 쓰면 될까? 야, 너희 사실은 이거 아는 건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쓰더라? to 부정사 앞에 그냥 her 써? 아, for her 이렇게 썼잖아. 그래, 이렇게 써주면 결국 위에 거랑 같은 의미라고요. 이거 할수 있어야 돼. 되겠냐? 자, 그래서 so that절 안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접속사 되시니까 뒤에 주어의 모양으로 she라고 쓰고 동사의 모양으로 제대로 써야 되니까 could focus 이렇게 썼던 건데 이거를 to 부정사로 바꿔버리니까 의미상의 주어의 형식으로 그래서 for her to 부정사 앞에 요렇게 나 in order to로 쓸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게? 그냥 to focus 말고 나 in order to focus 쓸 거예요. 그러면 in order 쓰고요. for her 쓰고 to focus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to 부정사 바로 앞에 이게 들어가줘야 되니까 in order to가 약간 사이가 좀 멀어지네. 요거. so as to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난 so as to로 쓸 거야. 이러면 so as까지 쓰고 for her 쓰고 나서 to 부정사를 그 뒤에 쓰고 요렇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바로 앞에라 가지고 요렇게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쓸 때도 마찬가지. to 바로 앞에다가 for him, for you, for her. 아, 물론 문장에 진짜 주어나 문장의 목적어랑 이게 동일하면 이렇게 따로 안 쓰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게 문장에 없어서 내가 따로 써줘야 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써주면 돼. 자, 내가 쿠키를 좀 만들었어. 우리가 가는 길에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이라는 게 34쪽에 1번 문장에 나와 있네. 우리 요거 그러면은 한번 완성해 볼까? 문장을. 자, I've made some cookies. 주절은 요렇게 쓰여져 있어. 내가 쿠키를 좀 만들었다. 그다음 뭐라고 쓰면 돼? So that 써야지, 그치? 뭘 하기 위해서 so that. 그다음은 제대로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we can eat them on the way. 괄호 안에 단어들이 다 있었다. 배열만 하면 되겠죠? I've made some cookies. 내가 쿠키를 좀 만들었다. So that we can eat them. 우리가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가는 길에, on the way,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지. 자, 그렇게 썼으면 2번도 해보자. Please give me your email address. 야, 나한테 네 이메일 주소를 좀 줘. 왜? 뭐할수 있도록. So that 내가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쓸까? 그러면 so that I can send 하면 되겠지? I can send you a copy of the contract. 계약서 한 부를 너에게 보낼 수 있도록 네 이메일 주소를 좀 줘. 이렇게 된 거잖아. 할수 있겠냐? 목적의 so that절, 콤마 없는 so that이요. 됐지? 그거를 to 부정사로도 고칠 수 있고, 그 so that은 in order that, 그 to 부정사는 in order to, not so as to 하고도 똑같더라. 하나만 더 하고 문법 설명을 마칠게. 자, 나는 hurried 서둘렀대. Hurried up 서둘렀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I wouldn't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can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의미적으로 뭘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면 can이고 할수 없다면 can't지만 이거는 안할 거다 이런 의미라서 내가 그냥 wouldn't를 썼거든. 어쨌든 목적의 so that절 이거를 to 부정사로 또 고쳐봐. 주원이 해볼까? I hurried up. 2 To 얘들아 to 부정사는 일단 to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대절 안에 동사 지금 뭔데? 에. 그래 be가 동사잖아. 그러면 불러라 to be late. 아 늦기 위해서 서둘렀구나. 이상한데 늦기 위해서 서둘렀니? 안 늦기 위해서 서둘렀지. 그럼 어떡하지?
부정을 해야 될 텐데 이 부정 어떻게 할까? 뭐 don't 넣을까? doesn't 넣을까? 뭐 어떡하고? isn't 할까? 아 비동사니까 뒤에 not 넣을까? be 뒤에 not 넣을까? 얘들아 이거 위에 거는 이거는 문장이기 때문에 너희들 문장에서는 어머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뒤에 not을 넣고 조동사가 없어 비동사면 비동사 뒤에 not을 넣고 이게 있지? 일반 동사면 don't나 doesn't를 넣고 춥나? 그런 게 있지. 근데 지금 밑에 봐. 얘는 더 이상 동사니? to 부정사가 동사냐? 아니야. 우린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고 배웠어. 준동사들은 동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그럼 준동사는 부정 어떻게 해? 다 똑같은데. 부정하는 방법? 준동사는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부정 어떻게 한다고요? not to야, not to.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하자? not to be late 하면 된다고. 됐어? 부정하는 것까지 알아두자. 됐지? 그러니까 so that's all 아니 무조건 긍정문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부정문일 수 있잖아. 그러면 안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니까 not to로 써주면 됩니다. 아, 나 in order to로 쓸 건데 그러면 역시 어떻게 쓰면 돼? in order not to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지? so as not to 그냥 not to. 됐나?